별로 만든 떡국 냉장고. 마이린 집에 올 때 우리가 새로운 슬라임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냉장고에 들어간답니다. 영광이에요. 강개무량. 국어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단어 선택이 굉장히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인입니다. 마이린입니다. 뭐야 뭐야? 사무이. 사장님 혹시요 이거 마이린 저기 슬라임 앞에 이용하면 아, 냉장고에 있는 것도 구경해도 되나? 요? 네. 냉장고에 있는 거도 다 만질 수 있어요. 우와. 누나, 말로 만든 떡국 그 냉장고. 진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진짜죠. 이게 정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냉장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나 했거든요. 아. 진짜 있었어요? 아, 냉장고는 저기 있고, 이거는 네. 슬라임 냉장고도 제 방에 언제나 있고. 와, 네. 진짜 좋겠어요. 유나, 이거를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마이린 방에 냉장고가 있어요. 심지어는 방금 엄청 놀랐어요. 마이린 이게 종류가 여기에는 정말 몇 시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한 100가지 정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항상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그때 인기에 따라서 제 냉장고에 있는 슬라임을 바뀌어요. 와, 이거는 꼭 체리포 같아요. 이거는 모양을 보면 먹을 것 같아요. 먹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또 최근에 산 슬라임도 많이 있어요. 와. 최근에 산 슬라임은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슬라임이 여기 또 있어. 알겠어. 또 이제 오늘 또 선물로 준 슬라임이 여기 들어가겠죠. 아, 그렇구나. 마이린 집에 올 때 우리가 새로운 슬라임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냉장고에 들어간답니다. 영광이에요. 최근에 아모스 부풀에서 나오는데 네. 제 클리어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저 지금 보기에도 느낌이 되게 좋아 보여요. 와. 뭐야 이거 봐. 오빠는 슬라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또 한 번씩 만지고 그러나요? 굳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니고 네. 방송 중에 땀 만졌고 그거에도 계속 만지고 있어요. 아, 네. 역시 슬라임 하면 마이린이에요. 그래? 네. 야, 마이린 오빠 냉장고 진짜로 본 사람 몇 명 없을 텐데. 수지와 함께 마이린 오빠 집에서 액기를 만진 최윤소 여학생입니다. 뭐야, 마이린 오빠가 이거 만지게 해줬는데 마이린 오빠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어? 안 한다 했잖아요. 마음이 맨날 바뀌어서. 오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다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빠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네, 강제 결혼. 네,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집에 있는 것만 좋아. 아, 왜 냉장고에 있지? 오! 냉장고에! 우와! 어떡해! 아, 괜찮아요. 마이마고 못 보셨습니다. 아유, 엄마 괜찮아요. 이미 저래도 네. 많이 묻었었거든요. 좀 아꼈는데 안 떨려. 아, 진짜요? 네. 엉덩이 부분에 초콜릿 슬라임이 묻었는데 그거 어떻게 입어요? 오! 언니 거품! 언니 거품! 거품. 시간 되면은 네. 마이린 슬라임 카페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서 슬라임 만들고 가잖아요. 마이린 슬라임 카페도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정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단돈 100원 100원입니다 네, 모든 서비스가 부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 부으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안 돼! 그러지마, 안 돼! 하지마! 오빠, 이거 괜찮나? 우리 쫓겨날 판이야, 지금. 아~ 아~ 망치로 한 10개 때려주겠습니다. 네, 망치로 한 10개 때려주겠습니다.
우와, 이거 마이린이 저 예전에 처음부터 쓰던 마이크 아닌가요? 응, 어머님이 만들어. 쓰던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저는 2세대. 2세대, 네. 2세대 마이크를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유인입니다.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오빠, 이거는 이모가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옛날 실버 버튼이에요. 아, 요즘 거는 조금 마이맘이 받으신 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옛날 실버 버튼, 네. 현재 실버 버튼 둘 다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최초입니다. 마이린 TV 마스크로 마이린 인터뷰하기. 저거 받았을 때 느낌 어떠셨습니까? 아, 감개무량. 감개무량. 국어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단어 선택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모도 그 느낌 받고 싶습니다. 네, 파이팅! 네, 아, 감사합니다. 어이? 아, 한 조금 먹을게요.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사진.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누구야? 마이린. 어, 너 오늘 마이린 오빠한테 할 말 없어? 오늘은? 다행이네. 저번에 어렸을 때 결혼하자고 했었어. 맞아요. 기억나요?